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뉴스의 한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끝없는 걱정과 후회가 이 질병을 부른다 입니다. 여러분 혹시 평소에 걱정과 후회를 자주 하시는 편이신가요?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시간을 보낸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자신이 선택한 결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랜 기간 후회와 걱정을 반복하게 되면 정신건강은 물론 이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끝없는 걱정과 후회가 가져오는 질병이 무엇인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끝없는 걱정과 후회가 가져오는 질병은 바로 치매입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코르티솔이라는 일명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된다고 하는데요. 적당한 분비는 우리 몸에 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도록 혈압과 혈당을 높이고 염증 완화를 통해 감기나 피부염증을 막는 데 이로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문제는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못하고 과도하게 지속적으로 이어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 우리 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데요. 머리에서 시작된 스트레스는 머리에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신체를 공격하면서 혈관 내부의 기능을 방해하고 동맥에 플라크를 축적시키며 심장 질환과 뇌졸중의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또한 과도한 수치로 인해 신진대사가 무너지게 되고 면역력이 저하되면서 고지혈증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잠드는 것이 어려워지고 체중이 늘어나면서 소화 관련 문제와 함께 노화는 물론 만성피로와 우울증까지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평소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자신의 행동에 후회를 자주 하는 편인가요? 되돌릴 수 없는 지난 일로 지금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나요? 많은 전문가들은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뇌세포 손상을 일으키고 기억력을 저하시키며 치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미국 시카고 러쉬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걱정과 스트레스가 많은 그룹에게서 치매 발병 위험이 두 배나 높았고 미국 앨버트 아인슈타인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서도 걱정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대장애 위험이 6%나 높았다고 발표했는데요. 물론 단기간에 정신적인 좌절을 겪는 일이 치매 위험을 높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걱정과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스트레스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선 그것이 자신에게 맞고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성향과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자신만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것이 운동이 될 수 있고 때론 실컷 울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명상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죠. 중요한 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지만 끝없는 걱정과 후회가 우리의 건강을 앗아간다고 하니 건강을 위해 과감히 잊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은 치매를 부르는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우리가 살면서 가끔씩 느끼는 스트레스는 정상이자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수 있지만 지속적이고 항시적인 스트레스는 만성질환의 시작이 될 만큼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오늘부터 걱정과 후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노력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건강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